현재 개장 전입니다만 나스닥 선물이 2% 초중반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P 다우지수 모두 1% 초중반의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미주미의 이 장호석 본부장 나와 있는데 지금 화면 정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개장 전 뉴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오건영 팀장의 해석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해석이라는 게 연준에서 재정정책을 쓸 때까지는 과감하게 먼저 패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불행히도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은 이제 대선이 한 달 반 어간 남았기 때문에 뭔가 극적인 시장을 위한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 서로 다급한 그런 상황이고 대선도 역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예. 네. 장이 석 좋아 보이질 않는군요. 네. 지금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조금 전 나왔던 실업수당 신청 건수마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기대했던 70만 건대는 일단은 물 건너갔고요.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은 86만 건이 발표가 되면서 예.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잠깐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제 빅5가 하락을 이끌었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가 시장을 하락시켰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연준의 어떤 그런 탓을 하는 분이 계신 저는 약간 달리 봤고요. 어제 예. 제가 이제 어제 스노우플레이크 상장이 되면서 첫 거래가 한국 시간 새벽 1시경에 됐거든요. 네. 제가 쭉 지켜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스노우플레이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회사가 좋지만 어떤 하나의 다시 한번 고점 논란을 한번 또 불 당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의 하락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연준보다는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거래가 될 때 한번 지수를 봤더니 진짜 거래가 되면서 나스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연준의 발표 전에 약간 올라갔습니다. 연준 네. 혹시 좋은 얘기하면 올라갈 준비했는데 역시 이제 아무 얘기 없으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나스닥의 하락은 실제 연준의 내용보다는 이미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떤 이제 약간 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새내기 주식이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왜 빠지죠?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면 네.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고요. 사실은 이제 버핏도 이걸로 8억 달러를 벌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111%가 올라왔어요. 하루에. 두 배가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884억으로 사실은 이게 보면 그 시총 69번째입니다. S&P 500으로 보면.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의 몇 배로 움직이는 주가가 PS 레이시오로 보게 되면 170배, 200배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저 PER도 아니고. 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PSR을 200배라는 걸 저는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아, 근데 버핏이 저런 데 투자를 합니까? 사실은 이제 버핏이라기보다는 네. 뭐 토드 콤즈라든지 아니면 그 네. 그분 밑에 있는 분들이 네. 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다 내용 좋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를 저장한 관리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존과 경쟁하겠다 다 좋은데 매출도 상반기 매출 전년 동기 두 배까지 모습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다 좋은데 PSR이 200배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고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예, 이건 아마 주가가 아무리 뭐 기업이 좋아도 예. 지금 적자인 상태에서 이건 너무 비싸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현재 스노우플레이크의 PSR은 평균 200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예. 이제 보시면 S&P 500의 평균 PSR이 2.48배입니다. 저게 정상이죠. 예,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 보면 아마존이 5배, 마이크로소프트가 10배, 페이스북 10배, 애플 7배, 구글 6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 테슬라 마저도 16배의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데 가로치게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대장주죠. 어도비가 20배. 쇼피파이가 52배, 서비스나우가 22배, 쿠파가 39배, 오토데스크 14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보통 높거든요. PSR이. 높은 네. 상황에서 높다고 많이 얘기하는 쇼피파이가 52배인데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는 200배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장의 조정은 기술주에 대한 버블 논란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보니까 우리 카카오 게임스는 뭐 전혀 비싸 보이지 않네.
몇 배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PSR이 몇 PSR 배입니까? 뭐 200배나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제가 예.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이걸 봤냐면 바로 1년 전에 사실 이제 이런 게 나왔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기술 중에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바로 이맘때 네. 나왔던 기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한 40%까지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네. 근데 마침 또 이번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본 게 스노우플레이크를 어제 사야 되나?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말렸지만 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잠잠해지고 있는 다시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좀 불을 지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빠지는 모습 보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빅파이 같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기술주 하락이 시장을 하락 이끌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쇼피파이, 어도비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시면 1차로 같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반등할 때가 오히려 연준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똑같은 모습이 나스닥, 어도비, 쇼피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하락은 소프트웨어 주식이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왜 이끌었냐.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너무나 많은 사실은 200배라는 어떤 PSR을 보여주면서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얘기를 번질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뭐 한 30% 올라가면 사겠다는 분도 계셨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배가 올라가면서 PSR 200배 나올 거지 몰랐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음 주 9월 23일 날 팰런티아가 또 IPO를 시작합니다. 아, 이거 IPO 너무 많아 지금. 이거 네? 저 그렇죠. 아까도 저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다가 자사주 사는 거는 약간 규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많은데다가 사실은 그 흔히 월가에서 야 이런 종목들이 템버가 나온다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예. 너무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핫한 게 바로 팰런티아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많은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음 주 나오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매출은 뭐 25% 증가했고요. 근데 예. 역시 적자의 보수를 보여주고 있고 예. 그렇지만 4월에 매출이 10억 달러 온 건 좋았죠. 근데 현재 가치가 260억 달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저도 한 두 배 정도는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도 역시 PSR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50배, 100배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짜여진 각본대로 아마 한 조금 있다가 여러 IB들이 다시 한번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요. 네. 그것들이 이미 또 다시 한번 탑5 종목들한테 주가 하락을 좀 불러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나스닥이 조금 안정화된 상황에서 이런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팰런티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고점 논란에 불효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 심볼이 PLTR인데 다음 주에 만약에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팰런티아는. 뭐 하는데요? 팰런티어요? 네. 빅데이터 회사 아닙니까? 네. 이게 정부의 그거죠? 예전에 그 영화화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네. 예, 사살할 때 아. 예, 그 정보를 제공하는 상당히 은밀한 회사고요.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지의 제왕 때 써였던 그 천리안 구슬 이름이 네. 팰런티어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를 보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게 영화화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관심이 커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사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도 크게 주가 급등할 것이고요. 네. 늘 얘기하는 것처럼 PSR이 100배가 나오면서 한번 고점 논란이 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다음 뉴스 한번 네. 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어려울 때 룰 오브 10이라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 이게 시장의 리더라고 해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미리 하루 전에 이거 어제 공개했습니다. 예. 공개했는데 어제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거니까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어떻게 어제 알았냐 이건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몰래 먼저 드린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룰 오브 10은 뭐냐면 지난 2년 동안에 10% 매출이 증가한 기업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10% 이익이 증가할 기업 같이 네.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기업 중에서 상당히 좋은 기업 발라갖고 보여주는 거니까요.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넷플릭스, 그다음에 트위터, 몬스터 베버리지,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덱스컴, 볼텍스 파마 제약회사죠. 그다음 온라인 테크놀로지, 인사이트, 어바이메드, 그다음에 인튜이티브 서지컬,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요.
서비스나우, 페이컴, 세일즈포스닷컴, 오토데스크, 페이팔, 어도비 쭉 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 종목 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좀 키우셔갖고 종목을 하시다 보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기준인가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룰 오브 10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인데 과거 2년 동안에 이익과 매출이 10% 증가한 기업들. 그다음에 앞으로 2년 동안에 똑같이 10% 증가의 기업들. 네. 두 가지에서 보통 텐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네. 기업 중에서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또 추려갖고요. 보여드리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예,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화면을 좀 키워갖고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또 그 지금 이제 9월 20일 날 배터리 대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도이치뱅크와 크레딧 수가 똑같이 지금 목표 주가를 280에서 400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내용은 뭐냐면 상당히 테슬라. 예, 테슬라 예. 상당히 핫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해볼만 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 물론 예상이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날 똑같이 이 목표 주가 올린 것만 봐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건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시장에 관심이 크다는 거 오늘 기사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개장 전에는 6.74% 마이너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주가 예. 빠지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예. 일단 테슬라가 이것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뭐 9월 21일이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도 어제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아마 빠르면 오늘 중에 어떤 IB가 됐든 기술주 혹은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한 고점 논란에 대해서 한번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리 지금 선 반영돼 갖고 주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연준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답이 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보기에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떤 그런 고점 논란에 불이 지핀 게 상당한 이유가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형 기술주 이게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69위 뭐 이렇게 69위죠. 예. 69위 나오는 것들이 줄을 이어서 상장을 한다는 것은 좀 찝찝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금 제일 안 좋은 부분들이 예. 일단은 주식 시장이 비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돈이 예. 몰리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진정이 됐었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돈이 싹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어제 1시까지 잠을 안 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정말 이렇게 두 배가 갈지는 몰랐거든요. 정말 예상에 많이 올라갔고 또 실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실제 매매하면서 PSR을 보고 매매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끝나면서 아침에 그 새벽에 제가 아침에도 시황했지만 굉장히 찜찜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오늘까지 하락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 펠런티아가 나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주식에 있어서 기술주에 대해서는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예 아주 많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빠질 것 같아요? 예, 빠진다고 보여야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제도 계속 월가에서 한 얘기지만 예. 대부분 눈이 연준에 가 있을 때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막 이제 가격을 이제 모아가잖아요. 모아가서 딱 보여줄 때 이미 이제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이거 정말 너무나 비싸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새내기 기업이 S&P 500 기업의 69위의 랭크에 올라간다. 물론 편입이 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사실 IPO 역사상 여덟 번째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의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 자체의 밸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제 주변의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과도하게 평가된 게 아닌가 그런 시간이 많은 거고요. 그게 곧 이제 빅파이브 쪽에 과도하게 올라간 주가 버블 논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2.8% 나스닥 선물입니다만은 2.81%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두 배입니다. 지금 그 다우지수에 비하면 네, 그렇죠. 거의 두 배 이상 이렇게 하락이니까 어쨌든 많이 오른 놈들이 좀 빠지겠군요. 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다우는 어제 올랐거든요. 예. 다우는 안 빠지고 S&P 500도 그냥 중간 그다음 나스닥이 많이 빠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탑 5 종목들만 갖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
힘든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팰런티아가 다시 한번 불을 지핀다 그러면 제가 볼 상당 부분 길어진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을 매수하려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락 걸려있는 90일 동안에 그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업앤다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고점 논란 평가에 받으면 오늘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상담은 쭉 빠지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떤 모습들 그냥 관망하는 자체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 뉴스 나온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 나와 있는 기사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시간 내에서 6%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시작하면. 그 다음에 카니발, 그 다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항공사, 그 다음에 크루즈들이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백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카지노 항공주들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맨 마지막에 이용할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점에서 매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모더나는요. 모더나가 현재 지금 시간에 3% 올라가고 있는데 CEO께서 11월 동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실제 이제 그런 효과를 보면서 백신이 나와준다고 좀 보고 있는데 11월이라는 날짜라고 또 얘기했는데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좋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지금 현재는 좀 하락 반전을 했네요. 모더나도. 예, 예. 네. 그리고 11월 셋은 이제 이게 보면 그 약국 체인점인데요. 그렇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는 굉장히 안 좋게 실적이 안 좋게 지금 가고 있고 11월 셋가 상당히 좋은 이유는 그 가다 보면 이렇게 상가 같은데 CVSS의 허브가 있습니다. 약국 허브. 네, 네. 약국인데 허브 체인점차 되어서 거기에 이제 간호사가 있고 간단한 진료도 이렇게 보면서 뭐 주사 같은 거 놔주가는 그래서 약간의 편의와 편리성을 봐주는 어떤 그런 게 일단 매출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늘 나온 기사가 현재 파이퍼 샌들러에서 지금 비중 확대까지 여기는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국 체인점 중에서는 CVSS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죠. 월그린과 하고 예, 월그린과, CVSS죠. 예, CVSS인데 워낙 월그린과 CVSS의 어떤 그 마켓 시어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VSS가 1등입니까? 예, 1등이죠. 네. 근데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지금 다우 30에 들어 있는데 그 지금 제일 못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멀지 않은 미래에 탈락 가능성? 편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건 제 그냥 내피셜이니까 그 정도로 실적이 안 좋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주에 대한 버블 논란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그나마 희망적으로 봤던 것이 실업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86만 건이 나와주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도 약간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일 관심 가는 거는 테슬라하고 니콜라인 것 같아요. 우리 저 국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예, 그래서 어제 니콜라 어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니콜라는 어쨌거나 법무부까지 지금 조사에 합류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나 SEC가 지금 관점을 보는 그 요소가 예. 자체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차의 동력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예. 그러니까 뭐 밀었다 언덕에서 아니면 그냥 뭐 이쪽에서는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은 원래 광고를 찍기 위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라. 근데 이제 실제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이면 약간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냥 네. 일단은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반사이익을 상당한 테슬라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하고 리콜라를 같이 많이 비교하시는데 어쨌거나 테슬라는 4분기 연속 이익도 내고 있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기업이고 니콜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기업이니까요. 테슬라만 볼 때는 불안불안했었는데 니콜라가 들어와 보니까 테슬라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 돼버렸더라고요. 아주 뛰어난 기업처럼 보이죠. 아니, 예,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4분기 연속 흑자에다가 이익에다가 예. 더욱이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어쨌거나 뭐 올해는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1년 동안 50만 대도 팔 수 있는 그런 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회사가 왜 S&P 못 들어가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S&P 500은 저는 차라리 지금 불발된 게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S&P 500에 들어간다고 해서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차라리 아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 예, 지수에 들어가는 게 더 안 좋군요. 저는 어차피 S&P 500은 장부상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잖습니까? 아닌데 아니, S&P 500에 들어가는 기본 물량은 때려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때려주기는 네. 때려주는데 네. 사실 테슬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조금 그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이벤트를 내는 상당히 좀 머리를 잘 쓰는 분이잖아요. 근데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증자 소식에 또 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있고 네. 장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 사실은 이제 S&P 500 편입이 들어와 봤자 그냥 물량을 받아내는 정도 그걸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네.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S&P 500이 편입되면 주가 상승은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P 500은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또 약속한 게 아니고 언제 하겠다 이게 아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요. 이건 기대를 버리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심 많이 가시는 애플을 비롯한 빵 기업들 좀 쭉 한번 팔로우업 해보죠. 네. 일단은 지금 애플은 어제 애플 워치 6를 또 지금 발표했는데 그거 갖고는 지금 모멘텀이 없고요. 그러니까 네.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모든 기업들이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조금 전에 그 뭐 애플에 대한 투자금 소식이 나왔지만 실제 시장이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들은 이건 어떤 개별 기업이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좀 시간이 흘러가야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팰런티어까지 다음 주에 뭔가 좀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 버블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자, 애플이 있습니다. 일단 2.68% 마이너스가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장이 한 4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은 오늘 투자금이 올라간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데도. 시장 하락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은 반독점 관련해서 또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다 지금 무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존도 2.5% 예, 지금 이상 힘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예.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까지는 특히 나스닥 쪽 기술주 쪽으로는 조금 예,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이제 조금 두려워할 부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채권한 뭐 군두라든지 아니면 네.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나와서 네. 혹은 아이비라든지 이거 너무나 많이 올라온 것이고 약간 버블이 꺼져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기술 쪽으로 좀 빠짐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짐 크라이머가 저기 캐시를 좀 확보한다 해야 된다고 막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무작위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네. 지금 앞을 못 내다보는데 저는 사실은 어제 그 스노우플레이크만 아니었으면 저는 최근에 시장이 안정화되는 약간의 좀 안정화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좋다고 봤는데 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한번 좀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조금 하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택 관련주들 이제 그 코로나 뭡니까 이 파운 기업들을 비롯해서 수혜주들은 대부분 지금 2%대 이상 빠지고 있고요. 네. 은행주라든지 이 그 컨택 관련주라고 하나요? 그 네, 그렇죠. 항공주,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은 네. 좀 반등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는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네.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에너지하고 그 금융이 악어입처럼 벌어진 상태에서 약간 닫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 어차피 빠지고 있으니까 기술은 빠지고 은행하고 에너지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다물어질 것인데 하지만 또 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에너지하고 금융이 또 핫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서서히 올라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잠깐 말씀 나온 김에 JP모건 체이스만 한번 잠깐 시간에 한번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빠지네요.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빠지네요. 1%. 그러니까 덜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S&P 500이 중간이고 다우가 덜 빠지고 나스닥이 많이 빠지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유가도 빠지고요. 금도 빠지고요. 모든 게 다 빠지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조금 다시 어려워져 갖고요. 걱정이 큽니다. 걱정이 큽니다. 이게 좀 우리 장우석 본부장과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허니문이 끝났습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예. 네.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그 한 달 정도는 되게 좋았고요. 네.
나머지 한 딱 한 달 동안 네, 네, 진짜 한 달 거의 동안 너무 좋았고, 빠지는 날 없이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빠지는 이유네요. 한 달 내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는가 빠지는 이유가 명확하지 지금. 근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해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PSR 200배까지 나오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노우플레이크 굉장히 저 안 좋게 생각하나 봐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스노우플레이크네요. 왜냐면 제가 어도비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어제 어도비가 그냥 가만히 한 4-5%가 빠졌거든요. 어도비가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대장주거든요. 그냥 가만히 빠진 거죠. 가만히 있는데. 저는 네. 그 어도비가 왜 빠지는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최근에 오히려 목표주가를 올리는 모습이 나와졌거든요. 근데 다 무시하고 네.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인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 나올 걸로 이미 시장이 반응되는 모습을 좀 자, 시장이 봤습니다. 시작됐네요. 네, 안 좋습니다. 지금 S&P 500이 대부분 다 1%대 하락을 좀 나스닥은 보여줘요. 선물 시장에 비하면 네, 또 금방 1.24, 2.24. 예, 예, 예 또 바뀌어야겠죠. 약간 예. 야호가 좀 늦어갔고요. 아, 예, 2.24. 그러니까 정확하게 S&P 500 다우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2%, 다우는 1%. 네. 그다음에 중간이 S&P 500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도 2% 하락이고요. 뭐 스노우플레이크가 지금 9% 하락. 또 보면 엔비디아가 어제 이어서 또 오늘 3% 하락하고 있고요.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부 다 빠지는 모습. 그리고 네. 또 테슬라가 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벅셔 SA만 나름 조금 뭐 덜 빠지는 그런 모습 0.74%로 약보합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지 않네요. 네, 좋지 않습니다. 나이키를 한번 쳐보시죠. 나이키 주가. 아, 나이키는 대단한 어떻게 됐어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1.3%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합니까? 아주 양호한 거죠. 지금 최근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장우석 본부장을 위해서 제가 에어맥스를 사왔습니다. 265인데 작거나 크면 네, IFC 여기 영수증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영수증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수증 안에 들어있습니까? 영수증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작거나 크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네. 2주 내로 교환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선물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네. 신발 하나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 장도 이렇게 빠지는데 나이키 에어맥스는 꼭 신고 싶었던 네. 신발이었습니다. 아니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신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시... 일단 뭐 그 이게 어차피 네. 제가 더 빨리 받았어야 돼 신발을 좀 늦게 받은 거 아닙니까? 점이 가격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웃어볼랍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아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 미국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보다 지금 현재로서 더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제 개장 초입니다만은 주식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숙면을 취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장 상황이 아, 물론 이제 2%까지는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해보면서 목요일에 보내드린 글로벌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